권오봉 여수시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청 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오는 25일까지 자택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여수시는 권 시장이 어젯밤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수시청 직원은 지난주 업무협의차 다녀온 수도권 출장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